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여기 뜨개촌에 뜨개촌 관장님하고 승아님하고 한번 패션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저는 뚱뚱해서 도저히 안 되고, 자, 두 분이 한번 입어서 이 뜨개 옷을 정말 어디서 이 작품을 입어보겠어요? 승아님 영광이죠. 자, 관장님 한번 등장해 주시죠. 와, 진짜 예쁘시다. 제가 왜 몸매가 이상해진 어머, 것 같아? 아니에요. 얼마나 아니에요. 진짜 예쁘던지. 아, 이뻐요. 진짜 괜찮았는데, 진짜 예, 괜찮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우, 멋지다. 어머, 승아님. 어때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혹시 얼마? 어머, 어머, 어머. 자, 한번 뒤로 돌아봐 주시죠. 이게 어머, 너무 색깔이 이쁘다. 예쁘다. 야, 이거 우리 앞으로 이 모델 그 한번 하죠. 뭐, 시니어 모델 아, 해가지고. 너무 되겠네요, 진짜. 아니, 오시는 분마다 정말 꿈처럼 입어보고 싶잖아요. 저 지금 이거 정말 입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머, 너무 좋아요, 자, 가까이 가볼게요, 이미지. 여러분. 저는 어머, 여기다가 막 정말 이쁘다. 분홍이나 이 테두리가 있는 옷을 입거든. 그렇게 하면 이게 훨씬 또 어머나, 진짜 이뻐요, 세상에. 어머, 흥겨져요. 승아님 모델이다. 진짜, 아니, 어머, 이사 진짜 나가가지고. 이쁘다. 이 배를 안 어떡해. 보여주려고 지금 한참. 아, 배안 어쨌거나. 찍었어요. 어머, 근데 진짜 이거는 이쁘다. 작품이 따뜻해서 그래요. 어머, 느낌이 이게 좋죠. 따뜻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좋아요. 어머,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노란 모자 너무 이뻐. 옆에 네. 노란 이거 여기. 포인트네요, 진짜. 그래서 그거 색깔 찾느라고 애먹었어, 어머, 저도. 세상에, 고대 가만히 계셔보세요. 와, 저야말로 와, 뒷모습도 한번 보시죠, 뒷모습. 어머나, 세상에. 와, 여러분, 거기서 뒷모습하고 고개만 이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한번 돌아주시고, 앞모습을 한번 찍어볼게요. 폼을 있는 대로 한번 잡아보시죠. 멋진 폼을 한번 잡아보세요, 두분 다. 두분 다. 아니, 전 자, 그거 시킨 거 자, 찍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뻐요.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진짜 완전히 모델이 따로 없다. 진짜 모델 흉내 한번 내보시죠, 뭐. 잠깐만 보고 계세요. 그럼 모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자,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걸 선생님, 하나 작품 하나 하면 어떨까요? 찍어드릴게요. 정말 욕심나는 그런 것 중에 제가 이런 들으시하면서 좀 길면서 하나 일으키도 한번 해보시죠. 무게감이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게 그렇거든요. 옷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 모자도 예, 그런 상태로도 괜찮은데. 한번 네. 한번 와, 멋있어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승아님 이런 걸 진짜 작품을 어디서 입어봐. 그러게요. 그죠? 이게 너무 이게 가슴에 뭐가 오네요. 이게 이상하네. 느낌이 와요? 네, 뭐가 와요, 지금. 진짜. 이상하네. 이쁘다. 이게 근데 잘 골라 원피스랑 한복이라 입었다. 그러시는데, 원피스랑요? 예, 저거랑 한복이래요. 그래요? 한번 입어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더 아유, 이쁘다니까요. 관장님이 나오셔야 또 제가. 예, 저는 이거, 저는 무지개를 좋아하니까. 어머, 빨리 들어가세요. 등장해보시죠. 세상에. 어떡해. 어머, 이거 무지 세상에. 하나에 변신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게 나뭇가지 실을 이렇게 모아갖고 뜰 수밖에 없어요. 하. 아,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어머나. 그러니까 좀 이게 여성스럽죠. 이쁘네요, 진짜. 평소에는 남편이 저승사자라고 할지언정, 또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아유, 웬 표현하고 있어요. 저승사자. 자, 이게 진짜 승아님이 이런 작품을 어디서 입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또 뒤잡아갖고 하면은 보라색이 앞으로 오게도 할수 있고. 그래요. 예. 다른 옷도 한번 입고 오시죠. 아이, 승아님 오시면 같이. 아우, 예쁘십니다. 와, 뒤돌아보시죠, 한번. 이제는 옆모습도. 어디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예쁘시다. 이게 20년 전에도 입으셨던 거죠? 아니요, 이거는 여기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예. 사실은 얘가 좀더 길었는데 어저께 이거를 갑자기 막 풀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진짜로. 어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알거든요. 이제 제가 한국이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이 스카프가 탄생은 한국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아세트처럼. 아이고. 아니 이 길을 맞춰서 걸다 보니까 얘가 유난히. 근데 간장님. 네. 근데 간장님. 근데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우리는 우리 그 학년들은 6학년, 7학년들은 힘들고 거의 쇼월 같은 거 거치는 건 없나요? 혹시?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어머 서승아 선수. 어머 서승아 선수 나가보세요. 어머 우와해. 어떡하면 좋아. 부잣집 맏며느리 같아. 어? 이것도 지금 관장님께서 하신 건데, 예. 아까 좀, 와, 이게 스타일은 비슷한데, 주머니 없고, 예. 오히려 이제 무늬가 커서, 예. 그냥 여기저기. 우아해. 아, 정말. 먼지가, 이게 지금, 어머나. 여기가 특이한 옷이에요. 어머, 세상에. 좀 살이 좀 없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년이 되기 전에 좀 입으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인 거예요. 그 선이. 예, 예. 와. 세상에 진짜 예쁘다. 와 포즈 멋지게 한번 취해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카프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게 작품에 누가 안 돼야 될 텐데. 제가 아우 진짜 이거 돋보여요. 승아님이 안 입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아 진짜. 목소리 이쁘시다.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죠. 와. 어떻게 잘 됐어요 이거? 네! 이게 좋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아무 새나 얘는 걸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간장님 네. 나이가 들을수록에 화려하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진짜 무지개 같으세요. 아주 이런 특별한 날이나 입는 건데요. 이거는 저 선생님도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사이즈가 그냥 아무런 저기가 근데, 없는 거야. 이 관장님의 작품을 보면서 열정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열정. 자, 이 열정은 어떻게 할 거야? 뒤로 저 한번 가시죠.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더 찍어 볼게요. 돌아보시죠. 옆으로. 하, 너무 이뻐요. 진짜. 저기 아직도 저기 한 번 더 찍. 네. 하얀 것만 찍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예. 여기서 한번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어머, 밖에 풍경이. 아이고, 왕언니가 지나갔어. 습시도 덥지도 않고. 어머, 지금. 거기서 차 한잔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여기 차 마실 새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예. 남편의 이장님의 놀이터가 보이는데요. 이장님의 놀이터가 보여요. 와. 어머, 승아님. 저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타셔도 이쁠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이뻐. 지금이 이뻐요. 어머, 지금 대박이다, 이거. 아니, 지금 너무 이뻐요. 이것도 또 허리에 둘러도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컨셉이 조금만 날씬해도 그게 괜찮을까요? 조금 차이.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 평생에 이렇게 호사스럽게 뒤에가 이쁘게 나와서 그것도 뒤에 네. 네. 그렇게 네. 뒤에가 그 어머 세상에 하실까요? 네 자 한번 거기 앉으셔가지고 남편 차 와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어머 세상에 너무 그림이 너무 화려해. 근데 어머 본인이 입으셨을 때와 남이 입었을 때 어떠신가요? 아니 몸매가 아니 몸 아니 느낌이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고 좋다. 전에 이렇게 나온 그 모자 쓰시고 그 유튜브 볼 때 아니 저 아름다운 눈을 그 왜 가릴까? 가려가지고 어머 선생님 저거 어떻게 저 혼자 보면서 그렇게. 아 진짜 이쁘네. 이런 스타일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머 승아님 난리 나갔어. 이거 유튜브 나가고 나면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이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18세고요. 저 왕언니하고 관장님하고 아우 이 원숭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장님은 무슨 뒤식인가요? 아, 뱀띠, 아우, 뱀띠 드글드글해, 우리 집에.
저희 아들도 뱀이거든요. 아, 네. 어머 세상에. 근데 차 한잔 이렇게 아니, 거기서 차 한잔 드시면 진짜 보이실 것 같아. 이게 보기 보시기에는 되게 시원해 보이실 것 같아. 그냥 이게 제가 그냥 시원해 보이라고 입자임을 썼는데. 어머나 세상에 남편분의 외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시집 잘 가신 거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대답이었지 엉성이야. 결혼 잘하신 거 맞죠? 예. 아 이제 앞으로 예. 남편분이 이 관장님을 외조해 주시는 걸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분의 힘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죠. 아 뭐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로가 넘치세요. 지금 넘치시고 진짜 이곳에 누군가가 와도 정말 따뜻하게 같이 품을 수 있는 거. 대부분은 이 관장님만 보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곳은 관장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도 이 이장님의 힘이 커요. 같이 갈 거예요. 그럼요. 관장님 혼자는 여기를 빛내지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보는 눈이 똑같아요. 관장님이 빛이 나기 위해서 저분이 혼자는 뒤에서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저분이 머리 말려두듯이 그 역할을 머리 관장님이 머리 감고 어? 피곤하시면 머리도 말려주시는 그거를 표현을 빗대서 하자면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곳을 뭘로 빛을 내야 이거는 관장님하고 그 저기 이장님이 상의하셔서 네, 저곳에 저 놀이터도 한번 구경할 거거든요. 예, 거기 연꽃대가 하나 올라왔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예, 너무 또 아름다운 게 부부가 서로의 공간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 남편의 놀이터, 부인의 네, 놀이터가 네. 각각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 당신은 들어간 논 자리였어요. 아주 논이었어요. 아.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저쪽에 길 공사하고 또 아 저작년부터구나 저작년부터 공사할 때마다 흙을 계속 받고 돌은 꺼내다 여기다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가 공간이 저렇게 예뻐졌어요. 어머 세상에 아유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장님이 커피 타주셔서 이 두 분이 진짜 우아하게 마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아우 세상에. 진짜. 승아님, 네? 뭐 이게 행동 거지가 달라지죠? 아, 당연하죠. 아 너무 안 빨간색이 잘 어울리시네. 오 진짜 아니 근데 이분도 신이에요. 정열적이잖아요. 열정하면 또 서승아님이거든요. 아니 열정 빼놓으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에 설거지하면서도 아니 이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 망가질까 봐 걱정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해갖고 결혼 전에는 5,000원, 500원짜리 옷이 제가 한 달에 500원, 1,000원짜리 입는 게 다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한 달에 계속 저희 남편 옷 사드려가지고 아주 월화수목금토일 옷을 갈아입히고 언니네가 세탁소 하는데 갖다 주고 또 일주일 거 갖고 오고 그게 몸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저한테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지금 도중에 예. 말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집안 형님들이 가끔 막 고급 립스틱 사다 주시면 저는 그건 불편해요. 1,000원짜리 하나 사면 3년 쓰거든요. 1,000원짜리 그냥 쓰 그렇게. 근데 사람이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또 이제 저에 맞춰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채취하지 않고 조금씩 좀 이 일이 좀 분담이 되고 할 때는 제가 이제 밖으로 움직일 때 다시 또 저희 남편의 또 취미 생활을 제가 또 저희 남편 취미 생활이 그거거든요. 쇼핑 홀릭. 튼튼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렇지. 지갑이 튼튼하시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원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네. 나는 청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나갈 수 있게끔 고개까지만 그 이상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옷도 사도 자기 방에다 숨겨놓고 안 갖고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딱 여기 와 보니까 지금 이
이장님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딱 저희 남편처럼 그러신 것 같고, 이 서승아님이 지금 이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밖에 지금 이 유튜브로 나가면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 지금 난리가. 나도 입어보고 싶어. 막 그럴 것 같아. 난 저 선생님 입으시라고 이걸 골랐는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야. 선생님도 이렇게 파진 걸 입으시면. 아니야. 이 얼굴이 동그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V로 하시면 이게 목이 길어보니 더 길어 보이실 것 같아. 아니, 저 이분 걸, 이분이 입으면 이 지금 뜨개 손을 돋보이게 하지만 저는 욕보이게 하는 일에 절대로 안 됩니다. 승아님 말씀하시죠. 노코멘트. 어때요? 네, 네. 저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어릴 때 추억도 생각하고 여기 작품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관장님의 그 이념이 이렇게 가슴속에 오는 거를 느끼신다면은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가슴이 와닿는 게 우리 인생이 꼬인다는 거. 새끼줄처럼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고. 그죠? 그 반면에 또 풀어지기 시작하면 또 실타래처럼 잘 풀리는 거잖아요. 술술 또 풀려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또 술술 풀려갈 겁니다, 이젠. 그죠? 소통하면서. 사람이 서로 소통되면, 여기 보니까 대화 소통이라고, 아, 토자만 있어갖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가 이게 통자더라고요. 뚫어지는 거 아주 전 아주 답답증이 나니까 아주 소통을 아주 거기다 구멍을 내는 거야. 통이라고 아주 대화 소통해갖고 이렇게 구멍을 통자. 어쩌다 피는 꽃이 대화인데, 대화라는 꽃인데. 아, 어쩌다 피는 꽃이? 예, 어쩌다 피는 꽃 대화인데. 어머.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들의 얘기예요. 여기 관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예요. 그게. 지금 저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다 뜨개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을 해줄게요. 아, 여러분도 오셔서 뜨개 촌에 오셔서 뜨개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 아니, 저도 모르는데. 뭐. 아니, 대화 소통을 가르치시는 거지. 아, 그건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 뜨개질을 같이 밤새워서 하면서 대화 소통 이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어쩌다 피는 대화 소통. 아, 저는 둘이 나서 이렇게 또 풀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돼. 그 가르치는 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는 거 정도. 자, 그런 장소를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죠. 예, 예. 예, 완벽하게. 아, 이제는 우리 여기를 갖다가 예, 뭐 간단한 커피 한 잔 이거. 도네이션으로 뭐 여러분 뭐 500원을 내든 뭐 2000원을 내든 내시고 이렇게 하시든 뭐해든 하여튼 여기서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 카페는 뭐죠? 어떻게 하죠? 저희 카페는 승아님? 이제 도네이션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예, 도네이션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500원을 1000원을 저희가 사람을 이롭게 하러 다니는 거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상주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봉급도 나가야 되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터, 고 비도 나가고 하는 거를 도네이션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한테 그냥 공개만 한 것이지만 또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를 그냥 뭐 이렇게 오늘처럼 네.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저는 뭐 그냥 솔직히 이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이렇지만 이게 제 마음에 안 들면 확 푸는 스타일이고 막 이런데 그걸 누굴 가르치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레시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레시피 없는 건 또 왕언니하고 똑같아요 저희. 내가 차 한잔 네.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조금 하면 되겠어요. 차 한잔 하시고 인생 그렇죠. 또 남편 흉 보고 싶으신 분 여기 와서 봐도 되죠? 예예 그럼요. 그거 잘하실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돈을 크게 받고 그거보다 본인이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가시면 되겠네. 그 커피는 항상 네. 여기서 저기 네. 200원짜리 커피 자판기 커피를 사주시면 되는데 자유로 타서 드시고 예 그리고 드시고. 이 사진 이쪽 근처에 어디 놀러 오셨다가 아 여기 뜨개촌이 있지 그리고 오셔서 들려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네.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도네이션으로 500원이든 1000원이든 네. 내시고 가시는 그런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거는 이 공간은 남편분께서 와이프를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지. 이분들이 아주 부자거나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 공간, 네 공간 하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또 이러실 수도 있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와이프 공간을 만들어주지?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아주 부자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그냥 주워 모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터도 사기 전에 이 문짝을 어디에서 보고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견이 돼 있었다라는 만남도 그래요. 만남도 그래요. 우리는 어딘정 언젠가 예견돼 있는 만남일 수도 있고요. 저기 하시니까 야외 네. 차 같은 것도 비치해 놓으시고 여기 차 많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이 밑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드실 수 있게끔 네. 뭐 저런 거 해 놓으시고 본인들이 네. 드셔도 돼요. 네. 자 이제 남편의 놀이터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아유 저희 거까지 커피를 가져오셨네. 아우 세상에 이제 남편분의 공간으로 갈 거거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